자, 여러분들은 엔터블 패왕전설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수들이 워낙에 혈투를 펼쳤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케이를 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케이블 방송 같은 거 보면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프로급 선수들이 정말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컨트롤 하다 보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진짜 운동하듯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방송에서 땀 흘리는 건 조명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TV 나오던 시절에는 옷도 입혔어요. 금색 막 이런 우주복 같은 거 입히고 그랬었는데 출연료도 안 주고 말이야. 네. 네. 자, 아무튼 선수들 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그 유미코 선수의 기량의 향상이 진짜 돋보이는 네. 임피 선수를 상대로 분명히 임피 선수 대단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는 네. 유미카가 초반에 유리한 걸 그걸 또 팽팽하게 만들어나간 어떤 임피의 능력. 근데 이번에는 먼저 캐슬이 깨진 다음에 네. 불리했었던 상황을 정말 임기응변으로 셰퍼를 사서 나도 부수고 알타까지 부수고 내가 빠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 진짜 대단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경기 시작할 때 추유전이 엔션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터틀랑 비슷한 양상 흘러갔지만 테나스탠드랑 틈의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틈에입니다. 다음 맵이 틈에예요. 유미코가 네. 2분 정도 시간을 좀 달라고. 참고로 슈유전에서 아까 같은 양상이 나왔을 때 가장 처절한 게임이 많이 나왔던 전장은 테레도 아니고 에코도 아니고 틈에입니다. 네. 서로 막 섬 가고 3-0으로 섬이 잡히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섬 가고 막 아케인 타워 12개씩 도배해 놓고 막 그랬던 게임이 굉장히 많았고 뭐 방송 경기에서 막 거의 1시간 40분 경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네. 보면은 유미코 선수도 첫 번째 게임에서는 아케인 타워 2개 지었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하나만 지어요. 임피 선수도 하나만 지고 나도 네. 하나만 짓고 서로 그냥 싸우자. 커너로 가자. 정답은 없어요. 어쩔 때는 아케인 타워를 4개까지 지어 놓는 게 좋은 그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선수들이 유미코 선수는 조금 시간을 달라 지금 너무 혈투를 펼쳤고 진짜 자원 다 끝나서 릴레이까지 하고 사실은 메스텔레포트가 찍히면 한쪽이 찍히면 굉장히 그 메스텔레포트 찍은 걸로 굉장히 휘둘리다가 그렇죠 짜증나서 지치는 경우 있는데 둘 다 메스텔레포트 찍어놓고 그러니까 임피가 잘했는데 메스 활용이 약간 유미코가 그걸 역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메스가 계속 상대방의 어떤 덫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유미코가 자기 지금 뭐 멀티나 본진 사이에 풋맨이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그냥 어딘가 빠져요. 빠졌다가 그 풋맨이나 피전트가 메스 마크가 뜨면 그때 가서 덮어먹고 이걸 두 번을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미쿠가 아마 영락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메스가 찍혔던 임피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자기가 찔린 그런 느낌이 돼서 게임이 좀 역전된 거고요. 자 이제 유미쿠 네. 선수는 한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 네. 패왕전설 첫 번째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유미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진 우승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유미코 선수가 네. 사실은 뭐 오랫동안 휴먼 고수로서 활동을 해온 프로게이머지만 우승이라는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선수였거든요. 사실 이것저것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네. 사이즈가 네. WCG나 이런 급에서는 우승권을 간 적이 사실 없죠. 그렇죠. 네. 자,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유미코 선수 과연 대왕전설 첫 번째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임피 선수가 또 반격을 할 수 있을지 트위스티드 매도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코 대 인피. 자, 방금 유미코가 자원을 금일 아 인피가 금일 나무일을 손에 봤어요. 가끔 피전트를 많이 클릭해 놓으면 땡기는 자원이 순간적으로 0이 돼가지고 얘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다 다시 붙이면 붙이자마자 자원이 딱 쓰는 거거든요. 무려 1원씩 더 손해 봤습니다. 두 선수는 초싸움이고 이런 1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피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웃지만 사실 이런 때문에 있었던 명경이 많잖아요. 있어요 399원도 있고 네. 그런 경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나 워크래프트 3는 네. 잘 보세요. 건물을 고치지 않으면 4원 단위는 원 단위를 쓸 수가 없어요. 5 단위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원을 잘못 쓰면 10원을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스노블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 뭐 있어요 399원 뭐 더블 예. 그제 뭐지? 그 우선 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병 캠프를 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나일전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연구소 사냥이 좋다 보니까 용병 캠프의 순서를 언제 잡아야 될지 좀 긴가민가해 선수들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캠을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똑같이 연구소를 잡고 그 다음에 용캠을 가는 게 맞냐? 이거 좀 갈팡기팡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연구소를 갑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옛날 생각 자꾸 나나요? 그 낮잠을 자고 와서 꿈이 좀 뒤숭숭했나 봐요. 자 서로 일단 용의사 그렇다면 아이템이 서로 지금까지는 네. 서로 아이템이 다 안 좋았어요. 지기책 루드브레이서 이것도 뭐 어? 이거는 달라요. 마기로우는 달라요. 네, 완전 다르죠. 이게 소비 마스크가 분명히 마기로브보다 훨씬 더 어떤 리젠 속도를 증가시켜 주거든요. 물론 마기로브는 마나통 90을 증가시켜 주지만 그거로 따졌을 때 마나량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무조건 소비가 좋아요. 네. 근데 휴이전은 아크맨지 평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따라가서 프리스트를 잡고 따라가서 품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기로브 좋습니다. 공격력 플러스 6입니다. 마기로브가 무조건 좋습니다. 네. 거기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휴먼전이 다른 종족전 할 때는 사실 용병 캠프를 끼고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유미코가 용병 캠프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이를 못하냐. 올까봐예요. 올까봐.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용병 캠프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타워 이번에 두 개째. 자 이게 인피 하면은 사실은 별명이 사실 인피 건설에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워 뭐, 짓는 거 워낙 좋아하고 인피 선수 별명이 뭐 인피 건설도 있고 중국의 콧날 뭐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그만큼 건물지 타워 짓는 거를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남들 다섯 개 줄 때 난 열 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막 건설해서 그러니까 막 타워를 의미 없이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타워를 지을 때 보면은 의미 있게 많이 졌어요. 의미 있게. 자 마기로브의 어택클러예요. 공격력이 이러면 12예요. 플러스. 근데 공격력이 좋으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맞았어요. 맞기만 했어요. 인피 3대 찍혔고요. 3대 찍혔어요. 아 빌리자라 따로 꼼꼼합니다. 마기로브가 좋은 게. 네. 마나통을 올려주는 네. 어택클러. 근데 리젠 속도도 지능이 당연히 플러스 6이니까 올라가죠. 소비 마스크의 한 3분의 1 정도 또 올려주고요. 자 먼저 찌르기로 들어갔습니다. 와 둘 다 홀업 안 했어요. 자 둘 다 용병도 없어요. 아크맨 병도 아프죠. 네. 아크맨 병도 아프죠. 둘 다 용병도 없어요 지금. 오 이 정도면 거의 화염고 수준입니다. 아크맨이 네. 오 아파요 아파요. 이야. 자 유미코가 상대가 멀티를 했을까봐 한번 가보는 건가요? 사루키. 네, 약간 조금 의아한 동선을 밟았습니다. 네. 네. 아 체력 없는 품면에 따라간 거군요. 아 딛 자살도 못하고. 세요. 평타가 세요. 파이어볼 나갑니다. 네. 자자자자 항상 휴전은 먼저 찌르는 쪽이 좋은데 이번 경기는 둘 다 타워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아 인피 하나밖에 안 지었네요. 인피를 계속해서 한 개만 네. 짓고 자, 한 개만 짓고 버텨요. 아 빌리샤가 미리 나와요. 미리 무조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빌리샤가 샌드위치 하려고 나가는 건가요? 어 빌리샤 나가는 건 약간 죽으로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집 안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빌리샤가 그니까 약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텔포 네 사온 거예요. 신발 사오려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런 서로 바꾸는 플레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휴이전은. 그러니까 테크가 조금 늦어도 타워를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짓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쪽 미리샷 받는 피해랑 저쪽 타워 두 개가 있어서 함부로 파고들지 못하잖아요. 자, 결과. 자, 유미코는 네. 이번 경기만 잡으면 돼요. 자, 결과 어떻게 되나요? 타워가 두 개 있는 쪽과 한 개 있는 쪽이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자, 알타를 파괴시켜 놓고. 와, 이거 경기. 이쪽 디펜프맨. 거기다 워젤이 아켄타워에 안, 그쵸, 아켄타워로 강제택 해야죠, 워젤을. 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킵 쳐야죠. 킵 쳐야죠. 자, 빨리 유미코 킵 쳐야죠. 자, 품맨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죽지 않았으니까 킵을 부시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품맨이 훨씬 많거든요. 자, 킵 부셔진 속도. 자, 뒤에 짓고 있는 가드타워인데요? 이러면 저거 먼저 쳐야 되거든요? 네. 디펜이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디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캔슬. 자, 이러면 저거 파괴하고. 자, 아크메 체력관리. 자, 근데 지금 품맨 숫자가 딸피던 모드 많이 살려놓은 게 인피거든요? 킵을 더 먼저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고요. 포탈. 아, 포탈. 취소. 텔포. 텔포 헤이크. 텔포 헤이크로. 헤이크 헤이크. 텔포 헤이크로 2초 동안. 와우. 2초 동안 딜 못 넣겠어요. 자, 이쪽인데 이쪽 밀리자 남아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늦게 고쳐. 못 고쳐요. 아, 이거 유미코 돌아왔어야 돼요. 결국. 유미코가 돌아왔어야 돼요. 이젠 늦었어요. 이젠 돌아와도 부셔져요. 그냥 돌아왔어야 돼요. 어어? 자, 이거 몰라요, 근데. 아예 엘림전으로. 자, 아예 엘림전으로 흘러갑니다. 이러면은 인피드 포탈 탈 시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돼요. 이거 포탈 타도 어차피 부셔요. 어차피 부셔서. 탔어요. 부시면 돼요. 부시고 싸우면 돼요. 자, 자, 그냥 싸워도 돼요. 안 부셔도 되고. 자, 자, 아크메 체력. 인피. 자, 이제는. 아, 워젤이 더 많은 거 유미코예요. 자, 한 마리. 둘. 완전히 엘림이 서로. 아, 돌아갔는데 아싸리 엘림전 한만 못한. 예. 예. 그래서 홀업을 안 하고 막 아켄타워 4개까지 짓는 이유가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홀업 안 하면 1군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어차피 킵이 부셔지는 싸움이 간다면 방업 눌러. 인피 선수가 머리가 좋아요. 안 떠올라요 쉽게 방업이. 셰퍼. 유미코의 셰퍼예요. 자, 인피는 남은 자원을 방업을 눌렀고 유미코는 셰퍼를 샀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정답 없어요. 자, 거기다가 아크메이지의 데미지는 네. 인피가 좀 세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자, 품맨 숫자는 좀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아크메이지 무시하는 거 보세요. 아크메이지 그 워젤 때리는 딜도 아깝다는 거죠. 자,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방업이 맞는 건지 셰퍼가 맞는 건지. 셰퍼가 지금 알타랑 팜 사이에 도착합니다. 자, 알타 뒤로 넘어가서 팜 두 개랑 알타 위에 알타 위쪽 자리 가서 세 개다. 자, 인피 혹시 유미코. 자, 그렇죠? 이렇게 그 위치에요. 그 위치.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 남는 자가 강한 거거든요. 자, 이거 인피 대위기. 인피도 대위기예요. 자, 이제 아크메이즈가 따로 빠져서. 네. 건물이 너무 많아요. 인피 선수 건물이 한 개 남은 건가요? 팜 한 개 남은 건가요? 1군 빠진 거 없나요? 저 10시에 있는 거 혹시 비전트 품맨. 아, 이거 유미코의 건물이. 아, 이거 유미코가 셰퍼로 1군 한 마리만 빼놨으면.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게임이 될 줄 몰랐던 겁니다. 이러면은 방업이 아니라 공업이었다면. 건물의 공업. 건물이 막 품맨을 보면 때리고 막. 아, 건물 방업했나요? 아까? 네, 건물 방업. 네. 자,
그러니까 한맨 방업인 줄 알고 누가 맞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맞는 선택한 거예요. 아, 그 포탈 탄 게 너무 아깝잖아요. GG! 아, 유미코가 승리합니다. 역대급 경기. 아, 아, 패한전에서 결승 마지막 경기 어울리는 우리가 걱정했었던 스페인에게 싸움 한 경기도 안 나왔고. 에이. 아, 명경기였어요. 다 모든 게임이 다 다른 양상. 그리고 일반적인 양상으로 흘러가려고 했던 게임도 갑자기 우회하고. 와, 셰퍼만 아니었으면 네. 이거 인피가 이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탈을 타러 간 것도 에런 거예요. 네, 포탈 안 탔으면. 안 탔으면 이거 이겼어요. 왜냐하면 포탈 타고 가서 풋맨 두 기가 잡힌 것도 물론 있지만 그 포탈 타고 가서 다시 오는 동선. 그동안 건물을 못 때렸잖아요. 아, 아... 진짜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냐면 네. 가까운 연구소에서 풋맨 하나 보내서 네. 셰퍼를 사온 게 아니라 팜 지어지는 우리 본진 연구소에서 셰퍼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한 대라도 계속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죠. 아, 대단합니다. 포탈 페이크까지 좋았는데 포탈 페이크에서 있어 보였어요. 뭔가 있어 보였는데 포탈 페이크 치고 진짜 포탈 탄 건 완전 에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러. 결과적으로는 네. 그 4기 정도의 일꾼들이 고치러 온 거기다 시간 끌어준 게 너무 컸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다 결과적인 거예요. 아케인 타워를 두 개 지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사실 우리가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킵업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아케인 타워를 많이 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다 이런 그림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명경기 나왔습니다. 아, 유미코 선수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네.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패왕전설에서 승자조에서부터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그렇죠.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불리했던 게임은 인피가 역전해서 그 한 세트를 한 경기를 못 땄으면 로라야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승을 한 거예요. 와, 유미코 선수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워스리 팬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전 세계 워스리 팬들. 지금 뭐 백투 워크래프트에서 영어 중계도 하고 있고 네. 또 테드 선수가 이번에 오늘 결승전에서 중국어 중계까지 하면서 전 세계 워스리 팬들을 사실은 유미코 선수를 좀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성공한 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휴전만 네, 탑클 S급이랑 비벼지고 나머지 종족전은 약간 A클래스 같다라는 느낌인데 격투로 따지면은 그라운드만 좀 잘하는 그런 정도로 느껴졌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입식 타격까지 제대로 마스터를 한 느낌입니다. 잘하네요. 네. 네, 너무나 꼼꼼한 경기력 보여줬고 판단력 뭔가 이 휴전에서는 네? 마이크로 컨트롤보다는 마이크로 판단력 그게 진짜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피대 로라 경기도 판단력이 30% 이상 들어갈 정도로 되게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네. 아. 네, 수준 높은 휴먼 대 휴먼전이었지만 진짜 재밌는 경기 네. 네, 봤습니다. 오늘의 네.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대 유미코 선수는 이제 승자조에서 바로 결승 직행했기 때문에 1승을 안고 시작하는 어드밴티지를 얻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3승을 3대1로 네. 총승하는 4대1이 됐죠. 4대1로 인피를 잡아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유미코 선수가 처음에 패왕전설 대진표가 나왔을 때 네. 유미코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포커스 선수도 유미코라는 선수가 휴먼이라서 까다로운 건 있지만 유미코 정도의 네임밸류는 내가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틀린 오판이 아니었는데 유미코가 생각보다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포커스가 생각했던 그 유미코의 실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도 유미코 선수가 네. 보여줬었던 사실 인피도 있었고 플라이도 네. 있었고 조주연 있었고 장재우도 있었고 포커스도 있었고 아우 잡고 올라온 선수들이 네. 어느 한 선수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쟁쟁한 선수들이 출격을 한 패왕전설이었습니다만 네? 우승은 유미코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시작할 때 만약에 생각해본다면 네. 아마도 인피 아니면 플라이 네. 아니면 로라이엇 뭐 이 정도로 좀 추격이 됐었다면 그렇죠. 120 선수도 뭐 중간에 네. 기권하게 됐으면 120 선수도 있었고
그런 쟁쟁한 선수들이 네. 있었던 걸 본다면 유미코 선수의 우승은 진짜 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렇죠. 워스 팬들이 네.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예요. 네. 예, 그런데 진짜 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변으로 우승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 선수가 좀 약간 무기력해서 우승을 한다 이러면은 좀 빛이 안 나는데 네. 상대들은 원래 자기 실력만큼 다 했고 유미코가 특출나게 잘했어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유미코 선수 우승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1구 선수는 아쉽게 이제 학업 문제 때문에 네. 네. 하지만 1구 선수는 아마 다음 주부터 출발하는 중국에서 열리는 골드리그에서 아마 여러분들 네. 학업... 아니 그 학업이 딱 끝났어요. 네, 끝날 수도 네, 학업이 있고요.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즌 배양전설 긴 여정 달려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쉽게 한국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초반에 16강 진출할 때 다 패자조로 내려갔을 때 했었던 것보단 어쨌든 네. 포커스 선수나 조지현 선수가 로라야 조지현 선수가 장지현 선수까지 네. 굉장히 분전해주면서 예, 끝까지 좀 재미있는 리그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휴유전이 재미없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두 선수의 인피 유미코의 명승부도 대단히 볼거리 큰 볼거리가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시즌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박성준, 진행에는 정준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